무초청. 근데 지금 올해 무초청 세 번째인데, 아니, 지난번에 두 번을 만들어서. 근데 아니,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약간 감기기운이 있다든가, 조금 코가, 목이 막 이물감을 많이 느낄 때, 이제 이게 막 두세 숟갈씩 푹푹 퍼먹으면, 금방 괜찮아져. 네. 그렇게 두세 숟갈 푹푹 퍼먹으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또 만들려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배를 못 넣었는데, 이건 이제 배를 4분의 1 쪽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러니까 밥솥에다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 이거 닦아야 된다, 안 닦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뭐 넣었냐면, 대추는 좀 많이 넣었어요. 225g을 넣어야 되는데, 50g 넣고, 무 4분의 1, 아니, 배, 아니 뭐지, 배 4분의 1 쪽, 그 다음에 생강 한 쪽, 그 다음에 무, 750g.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고 여기다가 이제 탕으로 해야 돼, 탕으로. 지난번에 그뭘 찜을 그 가발로 했더니 안 돼. 메뉴 탕으로 하면은 그다음에 취사 그러면 이제 60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괜찮더라고. 쌀은 이제 그 맵쌀로 해가지고 500g. 이거는 저기 수제 엿기름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시중에도 파는 것처럼 방아를 못 찌니까 맷돌에다 갈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125g. 아, 이제 밤새 띄워가지고 삭혀가지고 요거를 짜서 이제 보자기에 넣어 짜가지고 이제 달아야 돼요. 이제 이거를 짜서, 아니, 이제 이제 졸이는 중. 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 이제 완성했어요. 지난번에는 한 요만큼 했었는데, 덜 졸였어. 그냥, 여기도 달달해 맛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그냥 끝. 완성. 무조청 완성.